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블렌딩 모드 밝게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렌딩 모드 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모드는 이미지를 합성하여 더욱 밝게 하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그 중에서 라이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위쪽에 블렌드 레이어가 있고 RGB 값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베이스 레이어가 있고 RGB 값이 있습니다. 라이트는 두 레이어의 RGB 값을 비교하여 더 밝은 RGB 값만 출력하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R 값을 보면 223과 80 중에 223이 더 밝은 색이므로 223이 출력됩니다. G 값은 80과 127 중에 127이 더 밝은 색이므로 127이 출력됩니다. B값은 121과 223 중에 223이 더 밝은 색이므로 223이 출력됩니다. 이 RGB값이 라이튼으로 블렌딩했을 때 출력되는 이미지 색상입니다. 이미지로 확인해 볼게요. 바탕색이 검은색인 꽃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 레이어에 라이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검은 바탕색은 투명하게 처리되고 꽃은 희미해졌는데요. 이것은 아래에 있는 회색 이미지와 비교하여 더 밝은 채널감만이 출력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은 가장 어두운 색이므로 투명한 것처럼 처리됩니다. 꽃 이미지를 왼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회색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꽃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꽃 이미지가 어두운 회색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더 밝은 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 검정색에서는 꽃의 모든 픽셀이 검정보다 밝은 색이므로 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래 흰색 레이어가 점점 밝아질수록 꽃이 희미해져 가는데요. 100% 흰색에서는 꽃 이미지의 모든 픽셀이 흰색보다는 어둡기 때문에 꽃 이미지가 없는 것처럼 흰색만 출력됩니다. 사진에서도 확인해 볼게요. 아래 이미지가 어두운 곳에서는 꽃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햇볕이 드는 탁자에서는 꽃은 희미해지고 줄기는 사라지네요. 흰색 시계에서는 꽃이 사라지고 시계만 나타나네요. 이렇게 두 레이어의 RGB 채널 값을 비교하여 더 밝은 채널 값을 출력하는 것이 밝게 하기입니다. 그럼 실습을 하면서 블렌딩 모드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모델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선택 및 마스크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좀 더 다듬어 볼게요.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여 머리카락 가장자리를 정리합니다. 다듬고자 하는 크기로 브러쉬를 조절한 후 가장자리를 클릭 또는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머리카락 가장자리가 섬세하게 다듬어집니다. 패더 0.2, 대비 1, 그리고 가장자리 이용 마이너스 2로 설정합니다. 색상 정화를 체크하여 머리카락의 가장자리 색상을 다듬어줍니다. 출력은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새 레이어로 선택합니다. 호랑이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라이튼으로 변경합니다. 모델 마스크를 호랑이 레이어에 복사합니다. 호랑이 이미지와 마스크의 연결을 잠시 꺼놓겠습니다. 호랑이 이미지를 모델 머리에 맞게 조절해 보죠. 모델 얼굴에 겹쳐진 호랑이 이미지는 브러쉬를 이용하여 마스크로 가려줍니다.
모델 얼굴에서 호랑이 수염은 제외하고 나머지 호랑이 이미지를 지웁니다. 모델과 호랑이 레이어를 흑백으로 만들어 보죠. 조정 레이어 블랙 앤 화이트를 각각의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호랑이 이미지와 모델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합성되도록 조정 레이어를 조절합니다. 레이어와 마스크를 연결해 놓죠. 모델과 호랑이 이미지를 그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미지를 왼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마스크의 오른쪽에 흰색 영역이 생겼네요. 검은색으로 칠해놓죠. 호랑이 눈과 모델의 입술은 사진 본래의 색상이 나오도록 조정 레이어를 마스크로 가립니다. 검은색 배경을 만들어 보죠. 사자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라이튼으로 변경합니다. 눈과 입술의 채도를 좀더 높여보죠. 눈을 좀더 노랗게 만들고 채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입술은 더 빨갛게 만들고 채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이미지 색감을 보정해 보죠. 그레이디언트 맵을 열고 블렌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 불투명도는 30%로 설정합니다. 시프트 컨트롤 알트 이하여 보이는 이미지를 새 레이어로 병합합니다. 병합한 레이어를 고급 개체로 만듭니다. 이미지에 선명 효과를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